안녕하세요.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입니다. 와우 와우. 이런 이런. 1시간 살짝 넘은 경기 시간으로 바로 4강에 진출. 권수우 선수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스와리첼라! 보이 보이 보이! 와우, 어제 예언처럼 얘기는 했지만 오늘 경기 직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보면서 알았죠. 아, 오늘 무조건 간다. 네, 생각대로였습니다. 별다른 위기 상황은 없었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권순우 선수가 이겼습니다. 혹자는 상대방이 너무 못했다고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권순우 선수가 모든 면에서 성장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시속 207km의 속도를 앞세운 서브 에이스 5개와 브레이크 성공도 7개 중 6개를 달성하며 5개 중 1개만 달성한 에미르 선수와 비교가 되었고 팩트 포인트는 59대 27로 완벽한 압도를 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인해서 현재 626포인트인 권순우 선수의 포인트는 작년 애들레이드 2차에서 거뒀던 20점을 반납하고 이번에 90점을 기본 확보하게 되면서 70점 정도가 플러스가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75위 정도로 순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호주 오픈의 점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많은 부분이 변할 수 있겠지만요. 권순우 선수의 순위가 폭발적 상승이 가능할 거라 보는 이유는 이 컨디션이라면 호주 오픈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호주 오픈에서는 권순우 선수가 돌풍의 밉상 캐릭터죠. 홀거 루네 선수를 1라운드 아웃시키고 샤포발로프 선수에게 아쉽게 2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현 기세라면 호주 오픈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점수 상승이 좀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경기 말고 어제 경기를 열심히 지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카르누 부스타와 3세트까지 엄청난 스트로크 대결을 하면서 권순우 선수보다 오히려 카르누 부스타의 체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완연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권순우 선수의 체력이 올라왔고 5세트 경기도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떨어질 건 별로 없고 올라갈 것만 많이 있는 아주 아주 좋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상대로 올라온 잭 드레이퍼 선수 상승세가 장난 아닌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일단 이 선수 말씀드리자면 22년 22번의 새로운 순위를 달성할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요. 2월에 200위, 6월에 100위, 9월에 50위로 진입한 뒤에 23년 1월 40위로 지금 정점을 찍은 상태입니다. 아, 내 주식이 떡상했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22년 와일드카드로 ATP 250 이스트본 오픈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브룩스비, 슈와르츠먼을 다 잡고 준결승까지 올라갔고 이후 당시 5위였던 치치파스도 꺾어보고 US 오픈에서 2라운드에 8위 오제 알리아심을 꺾고 3라운드에 진출하는 등 상위급 랭커를 잡는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고 굵게 상위 랭커 선수들과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알카라스, 후르카츠, 티아포, 카르누 부스타 등 여러 선수와 치고 받고 하면서 경험을 쌓았네요. 그리고 특이한 경력으로는 키도 193에 잘생긴 외모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번외로 모델을 한다고 합니다. 잠깐 감상하실까요? 와우. 유후. 와우. 저를 보는 것만 같군요. 예, 여기까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던가? 대한민국에는 중꺾마가 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다가 시원하게 42도 잡아내는 성과를 만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상 못할 만큼 잘 치는 선수고 사실 일주일 전에 권순우 선수가 처참히 지기도 했습니다. 아까와는 반대로 에이스도 잭 드레이퍼 선수가 8개일 때 권순우 선수는 2개를 기록했고요.
브레이크 기회도 권순우 선수는 3번 중에 한 번도 살려내지 못했지만 드레이퍼 선수는 12번 중에 5번을 브레이크하면서 손쉽게 권순우 선수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아니 단 하루 만에도 복수의 달인이 된 권순우 선수니까요. 내일 경기에서 까르노부스타를 잡을 때의 모습처럼 공격적인 모습과 적극적인 위기 극복 능력을 잘 활용하면서 첫 서브 멋있게 때려주면서 한번 또 멋있게 결승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계는 TVN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할 예정입니다. TVN 감사해요. 권순우 선수 화이팅!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